여기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런 분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남자들하고 인기가 좀 있어. 그죠?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초잖아. 이게 초잖아. 그러면 내가 나한테 남자가 몇 명이나 덤비냐고. 그죠? 남자분들하고 뭐 남자분들이 인해서 일을 하셨다든가 남자분들하고 뭐 좀 인기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혹시 없으셨냐 한번 여쭤보는 거야. 본인이 다 남자들하고 일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안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안 그럼 어떻게 돼? 그런 환경이 아니면 바람 펴요? 예? 진짜야. 그런 환경이 아니면 바람 피신다고. 진짜로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자들하고 같이 막 움직여야 돼요. 그지? 또 그래야 편하고. 그죠? 본인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성격 같은 걸 보면 요게 제일 먼저예요. 요게. 이분이 딱 요게 뭐예요? 상관. 이분도 딱 사람 가릴까 안 가릴까? 예? 가리죠? 상관은 딱 구분하는, 사람을 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거래 관계는 딱 안 갈라. 예? 거래 관계는 안 갈렸는데 인간 관계는 딱 갈라요. 그리고 좀 잘났어. 본인이. 그죠? 상관이 그런 거야, 상관이. 두 번째가 뭐예요?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머리가 참 잘 돌아가시는 분이야.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 회전이 아주 잘 돼요. 세 번째는 이게 뭐야? 편관이잖아. 이분 에너지도 만만치 않네. 그죠? 에너지도 만만치 않아. 일단 이제 천간만 가지고 요렇게 정도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맞으면 그분이 직접 왔으면, 아이씨, 부씨, 나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저랑.